자, 지금부터 할 게임은 바로 야생동물 경수. 지난번 야생동물 동물은 아니다. 야생동물 동 아니다. 병맛 동물 운동의 날이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또 준비를 했습니다. 나 요즘 제가 또 카트라이더 L1 라이선스 딴다고 좀 멘탈이 박살났거든요. 요 게임으로 한번 힐링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병맛 동물들이 나올 것인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비 가. 이건 똑같네. 자, 드라이버를 선택. 자, 뭘 골라볼까요? 저번에 안 했던 거 한번 해보자. 저번에 우리 코끼리 했었나? 형 닮은 코끼리 하라고? 좋아! 아주 기분 좋았어. 자, 이건 레이싱 게임입니다. 도로, 세계투어, 마법 같은 랠리가 있고, 일단 도로 연습 한번 가볼게요. 도로가 제일 쉬운 거겠지? 자, 최첨단 그래픽! 이야, 왔다 갔다 할 수 있네요. 방향키도 되고 WASD 키도 되고, 이 보석 같은 거는 먹어야 되겠죠? 먹으면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뭐야, 야, 나 쳤어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돼? 못 가는데? 후진을 못해요. 전진도 안 되고 후진도 안 되는데? 아, 점프가 됩니다 여러분들. 갓게임이네요. 자, 점프로 이 수렁은 빠져나오고, 저 보인다 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점프해주면, 야, 게임 파악 완료. 자, 이제 부스터 쓸게요 여러분들. 부스터가 아니고 이거 바퀴 옆에 이거 게임이 너무 폭력적인데. 제가 요즘 또 카트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이런 것도 쉽습니다. 1등 했어요 제가. 1등 맞냐? 자, 초반 부스터 있는지 볼게요. 하나 둘 셋. 없어. 그딴 거 없어. 있을 리가 없지. 이거는 딱 보면 부스터 게이지 아니고 방지턱이었고요. 아, 이게 아이템을 무조건 먹어줘야 되는데. 오르막길 통과. 와, 이거 치열합니다. 몸싸움 게임이에요 거의. 자동차 게임이 아니고. 자, 묘기를 부리고 있는 코뿔소. 와, 뭐야, 컨트롤 누르니까 밖으로 튕기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못하는 게 아니고 키감이 정말 거지 같습니다. 진짜 거지 같은 키감이야. 획획 돌아가. 자, 따라갑니다. 선두권 세 마리 있습니다. 기린 선수, 얼룩말 선수, 하마 선수. 자, 깨브링 선수, 코뿔소 선수. 야, 판칭 씨 얼룩말 진짜. 자, 이 다음에 못 먹으면은 제가 게임을 그냥 꺼버리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여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숨겨진 장소에도 아이템이 있거든요. 이런 요소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야, 깨브린 굿즈 출시. 야, 바나나 내가 잠깐만, 내가 깐 바나나를 내가 밟았어. 자, 이 정도 차이 나야 이제 따라갈면 하죠. 야,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야 레이싱은. 원래 따라가는 재미지. 아, 벌써 통과했네. 자, 튜토리얼이었습니다. 도로 주행에서 키를 확인했고, 세계 투어에서 아이템이 어느 곳곳에 숨어 있는지 그걸 보았고요. 이제 마법 같은 데서 본격적인 레이싱 한번 펼쳐보도록 할게요. 네, 진짜야. 이제 제대로 할게. 무조건 1등입니다. 바나나 겁나 깔고요. 제한 시간 안에 한 100개 깔 수도 있어요. 다 깔았죠? 뒤에 오는 애들은 무조건 미끄러집니다. 근데 이거 한 바퀴 돌고 내가 갈 데가 겁나는데? 지금 미니맵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끼리가 바나나를 연속으로 밟아가지고 지금 뒤처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미친 듯이 몸싸움을. 내가 깐 거다. 잠깐만. 바나나 이거 거의 대마왕급인데 카트라이더? 자, 현재 3등 선두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난하게 1등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무지개 결승전 통과해서 먹어주고요. 자, 현란한 드리프트. 자, 쇼맨십이었습니다. 꼴찌야. 야, 이거 한급 삐끗하면 끝인데? 어지럽다고? 야, 근데 어지럽긴 한다.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게임 묘하게 어지럽네 진짜. 눈이 회색 돌아가네. 아, 이거 한번 써보고 싶은데 뚝배기 코끼리 요놈. 야, 이놈들 어지럽지 그냥 아주. 어우, 어지러워. 자, 지금 제가 4위인가요? 말도 안 되는 등수인데 얘들 왜 역주행하고 있냐? 아, 내가 역주행하는 거야? 쟤들이 역주행하는 거야? 뭐야? 아, 누가 역주행한 거야 지금? 뭐지? 아, 내가 왜 2등이야? 1등이어야지. 자, 지금 연습했으니까. 제가 원래 본캐가 기린이거든요. 기린으로 1등 가는 거 하고 3박을 끝냅시다. 장난 안 치고 할게. 우승기 빼고. 까라 바나나 까라 뚝배기 오케이. 로켓트 내 앞에 절대 이제 못 지나가죠. 먹어주고요. 이거 보호막인지 한번 볼게. 보호막. 어, 이거 보호막이 아니야 이게? 아, 잠깐만. 아, 야, 왜 이러는데 이거. 아, 잠깐만. 됐어. 2등 통과했지. 다음판 1등 하면 돼. 자, 점프하면서 얘들하고 몸싸움에 끼면 안 돼. 야, 이것들이 날 다 구르래 보면은. 사이드로 밀어버리려고. 자, 모여있을 때 뚝배기 하면 끝인데. 아이씨, 깨비다 이거. 문어 다리 사이로 가자고요? 그건 길이 아니잖아요 님. 이거 먹고 로켓 나오면 끝장 내버리면. 야! 제가 일부러 아이템 먹지 않을게. 아이템 먹다가 지금 자꾸 밀리거든? 요번에 1등 해줘야 돼. 지금 통합 1위 하려면 아이템 욕심 안 냅니다. 아, 저리 가! 붙지마! 붙지마 이 코끼리야! 아, 인코스퍼 안돼! 와, 이거 겁나 잘하는데? 아, 역전패했어 지금. 아, 호라코라 이거 봐줘선 안 되겠는데. 맹하게 생겨가지고 봐줬더니만. 아, 진지하게 할게. 아, 또 걔 중간에 또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자, 다 가라! 가라 그냥. 다 넘어뜨려 그냥. 밀어 그냥! 하하하하! 자, 독보적 1등! 기린찌! 레이싱 게임 클라스를 보여주죠? 롤 빼고 다 잘하는 종합게임 유튜버. 자, 지금 두 바퀴 찌기 때문에 충분해요. 여유롭게 가면 됩니다.
됐다. 어? 야, 역전해보자. 나이스. 한순간에 1위로 올라서는 기린찜. 어딜 하마주지. 자,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이거 밟으면 끝이거든요. 애들 분명히 다 밟게 돼 있어. 와, 얼룩말 똑똑한 거 보소. 인공지능 똑똑한 거 보소. 자, 2등은 해야 돼. 2등은 해야 돼. 2등은 해야 돼. 2등은 해야 돼. 2등은. 아, 이거 어떻게 돼? 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 코끼리 이마가 다 해먹네. 아, 코끼리를 꺾을 수가 없네. 자, 상어 돌아다니고 있죠. 이거는 저에 대한 좋은 징조입니다. 제가 해산물 전문 유튜버이기 때문에 저는 상어가 보이면 분명히 운수가 좋게 돼 있어요. 야, 나 앞에 오면 다 죽는 거야. 아, 안 돼요! 방금 뭐죠? 아! 아, 한 바퀴 더 있네요. 아, 그렇죠. 자, 마지막 한 바퀴에서 1등, 1등까지 역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충분해요. 자, 인코스. 아니, 이 게임 뭐라고 이게 손에 땀 흘리게. 야, 옆으로 지나가기만 해도 다 갈아버린다. 바퀴 다 갈아버린다. 바퀴 다 갈아버린다. 오케이. 쪽배. 아, 한타가 모자라서 한타가. 안 돼!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1등 하면은 코끼리 따라잡을 수 있거든요? 코끼리가 뭐 딴 애는 의식할 필요 없고 코끼리만 조심하면 되겠다. 바나나 까라, 바나나 까,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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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어, 애들 바나나로 꾸리도 취해주고요. 오케이, 1등입니다! 역시 바나나 까는 타이밍과 위치 적재적소에 정말 멋있었고요. 전략적인, 지리선정. 여기도 와리가리 하면서 바나나 깔아주면 한 번은 밟게 돼 있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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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라! 아, 저 하마! 됐어. 2등 괜찮아. 이렇게 되면 통합으로 코끼리한테는 이기는 겁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판 여기서 1등하면 제가 통합 1등이에요 아마도. 바나나 나오기만. 아, 바나나 나오면 마지막 바퀴에서 바나나 나오면 끝장인데. 그냥 이것도 갈아버리죠. 앞으로 절대 누구도 얼룩말 브레이크 밟아서 타이어 펑크 내주시고. 오케이, 좋아요. 1등입니다. 1등 갑니다. 마지막 바퀴 압도적입니다. 그 누구도 쫓아오지 못하고 있죠. 역시 레이싱 게임의 신, 레이싱 전문 유튜버 겜브링. 역시 롤 빼고 다 잘해. 롤 빼고 다 잘해. 야, 이걸 근데 악어가 안 나온다. 영화 산업 한번 볼게요. 이거 뭐 없냐? 5000포인트 모으면 볼 수 있는데.